커플링 잃어버린 거는 진짜 잃어버렸어? 응? 찾아보는 중이야. 그리고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는 뭐 그 부분에선 그렇게 크게 서운한 건 없었고요.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헤어졌나? 1년이 지났을 무렵에 혜림이가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했어요. 오빠는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내 이상형에서 너무 멀리 있어라고 하면서 그 헤어짐을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, 그때. 그래서 막 참, 와, 이거 인연이 아니구나, 되게 힘들구나,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제 마음이 완전히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또 만나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또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또 너무 보고 싶고 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, 저는. 아, 그래서 전 아까 사실 좀 아까는 약간 이해 못했었거든요. 약간 좀 왜 서운한 얘기하지? 그렇죠. 이상형 아니라 그러고. 그 전 처음에 전시회도 저렇게 민철 씨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같이 왔을까? 서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. 그렇죠. 네. 7년이란 시간이 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혜림이가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가능성이 많고 되게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잖아.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. 네, 자신이 없거나. 맞아요. 근데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뭐든지 할 수 있게 돼. 너가 제일 잘해. 민철 씨가 묵묵하게 공부할 때도 가만히 계셔주시고.